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용산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거의 없다. 신라젠 사건은 꼭 이번에 이 조국 이 가족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가 등장을 했네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후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작심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간부들은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 취임사, 이 말을 읊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저희 제작진 이렇게 삽화로 재구성을 해봤어요. 당시 분위기를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일단 네.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자리였는지가 꽤 중요한 네. 거 아닙니까? 지난 1월 13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탑10 시간 정도에 발표를 했죠. 맞아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13개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16일까지 대검이 의견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일 날 국무회의 때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 즉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차장과 부장검사들을 모아놓고 자 당신 여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차장은 의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장검사는 하고 싶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앙지검의 3차장 송경호 3차장이 이제 발언에 나선 겁니다. 나서면서 뭐를 예를 들었냐면 사실 이 안은요.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검찰국장 있을 때 만든 안입니다. 예. 즉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안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그 면전에서 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링크에서 보신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국민으로 받은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써야 된다. 그게 검찰의 임무다. 라는 이야기를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면전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면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반대한다. 그 전체가 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선의 부장과 차장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성윤 지검장도 이거를 지금 대검의 안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면을 일선 검사들의 중앙지검장에 대한 항명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어떤 또 저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네. 보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해서 네.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네. 이 송경호 이제 검사가 네. 결국은 얘기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송경호 차장이 3차장인데요.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그 수사했던 것이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의 이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이 수사했던 그 담당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국민을 위해서 이 검찰권을 사용해서 지금 수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예. 사익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시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직제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이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꼬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예. 검경 수사권 이제 조정 법안의 그 통과로 굉장히 이제 검찰이 굉장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경 수사권 그 조정안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부패나 경제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있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그 중앙지검의 주관지검의 그 반부패부를 두 개로 줄이라는 거고요. 그 한 부의 검사도 다섯 명.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쳐봤자 열 명인 거예요. 근데 한창 그 작년 그 8월을 만약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 8월에는 이러한 그 반부패나 이런 수사에 지금 그 들어갔던 검사들이 다 해서 43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10명으로 이제 줄인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로서는 이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그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부패나 그 경제 수사마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좀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취임사를 읽은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고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경호 차장검사가 위원장 의원님 네. 그 취임사를 읽으면서 더 덧붙인 얘기가 권력 불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제 그 첫 간부회의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꽤 인연이 깊은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 수사를 좀 덮어달리지 말아달라 그런 걱정이 있다고 이런 얘기거잖아요. 결국 저는 어제 회의가 송경호 차장검사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다음 주 되면 직제개편안이 아마 추미애 장관은 원래 원란대로 통과시킬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바로 이제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의 인사가 아마 진행될 건데 제가 볼 때 아마 대대적인 보복 인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는 조국 사건을 그동안 지휘해 왔기 때문에 할 텐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7월쯤 돼야지만이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직제 개편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직제 개편은요 이미 3개월 전에 한 차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팀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형례를 할 수 있는 조세 그다음에 어떤 그 증권 이런 것까지도 다 해체시키는가 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정권이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결국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43명이 수사하던 수사를 10명이 수사하라는 이야기이며 그것도 수사한 사람은 다 딴 데로 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마 어제 참석했던 차장검사, 부장검사들도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취임한 순간부터 윤석열 총장의 이 말부터 마주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저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이성윤 지검장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 곳에 서서 말을 들어서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던 석동현 전 지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기보다 검찰의 존재 역사 미래를 생각하달라고 했고 지금 방금 전에 짚어봤던 윤석열 취임사로 이런 공격을 받았다. 뭐 저는 그러니까 일단 송경호 3차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다 원칙 아닙니까? 아니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특정 세력에 쓰여서는 안 되죠 당연히. 석동현 부장 동부지검 전 지검장 같으신 경우에 지금 이제 뭐야 김기현 울산시장 지금 변호를 맡고 계셔서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권력이 혹시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뭐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하는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송경호 3차장의 말도 맞는 거죠. 국민에게 부여하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는 거지 어떤 권력이든 그게 뭐 지금의 형 권력이든 뭐 어떤 권력이 상관없습니다. 검찰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반대 입장이든 뭐든 예컨대 정권에서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수사를 하는 거라든지 반대로 또 정권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둘 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은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예. 만약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를 왜 첫 간부회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검장 뭐 검찰 넘버2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불신이 있지 않냐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경호 참차장이나 아니면 일반 이제 뭐 부장이나 차장 검사들 같은 경우에 예. 이성윤 지검장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를 같이 졸업을 했고 뭐 같이 뭐 친분이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혹시나 새로운 지검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검장이 서울지방지검장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인도 위트로뿐만 아니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구장차장 네. 화면 하나 같이 보시고 네. 조금 전에 외신을 통해서 한 좀 주목할 만한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네. 지금 검찰 인사 폭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신까지 전해졌는지 네.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를 보내는 것, 뭐 이런 비유를 이 검찰 인사를 네. 영국 언론이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 언론도 안 쓰는 것을 영국 주간지가 써서 상당히 뭐 저도 이채롭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라는 것이 이제 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비행기나 배편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뭐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그 윤석열 그 측근이 제주 지검장으로 날아간 것을 아마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뭐 조롱했다 또는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검찰을 바라보는 검찰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외신의 눈에도 이번 검찰 인사는 굉장히 생경하다.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 유배지를 떠올릴 만큼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였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의 작품인 이 검찰의 직제 개편안은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 증권시장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곳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이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 시내 네 개의 지검이 있습니다. 동부, 남부, 북부 이제 그 이 지검이 있는데 각 지점별로 지검별로 좀 특화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남부 지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등포 이쪽을 담당을 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여의도에 주로 증권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증권범죄합수단이라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보면 특히 이제 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문 기관들의 사람들을 파견을 받고 또 특히 검사들 중에서 회계사 출신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야에 좀 아주 능력이 뛰어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을 투입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바로 이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이 합수단 때문에 많은 또 효과를 봤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합수단이요, 전 변호사님. 예. 대단히 전문성이 있어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 사모펀드에서도 예, 이 여의도 파견됐었죠. 예, 투입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제 이렇게 그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 이러한 그 특수성을 가지고 아주 전문성을 가지는 뭐 이런 그 합수단도 이제 결국은 뭐 와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의 경우에는 이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 그 장관의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런 합수본부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런 작전 세력이 오히려 이제 또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앞서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김기식 전 이제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경찰의 수사를 뭐
능력이 안 되지 않냐는데 이런 말까지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인을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이런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제 우려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 수사가 다 중단되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대체 조직이 생기겠죠. 다만 이렇게 증권 범죄 합수단의 금융 범죄 노하우가 꽤 깊기 때문에 그런데 왜 폐지 카드를 꺼냈는지 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사건은 꼭 이번에 이 조국 이 가족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3만 명이에요.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대해서 계속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일각에서는 왜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여의도 저승서자를 조직 개편으로 폐지하느냐라고 이유를 드는 게 네. 여권 실세가 여기에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 때 그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에 하나가 여권 실세와 관련돼 있는 테마주인 신라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수사해야 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혹시 여권 핵심 인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이 범죄 수사의 노하우를 갖춘 것이 바로 이 남부지검의 이 증권범죄 합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합수단이 이제 해체된다고 하니까 국감에서 제기됐던 그런 의혹을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사를 좀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직제 개편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직제 개편을 한 이후에 그러면 수사, 미진해진 수사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제 생각인데요. 사실 이 합수단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유능한 검사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회계사 출신이면서 이 또 증권범죄, 사모펀드 문제 아주 그 조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특히 조국 사건 수사를 할 때, 사모펀드 수사할 때 파견돼서 저를 중앙에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신약 개발이 삼상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예. 삼상 실패 이전에 사실은 그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주식을 다 매각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류가 되고 이 검사가 바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국 사건을 건드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일각의 주장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저승사자 살려내라라는 목소리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 직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과 이성윤 신임 지검장 앞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은 검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